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볼게요. 자, 오늘 뭐 선생님이랑 수업 처음 해보는 사람도 몇 보이고 그리고 선생님 수업 계속 왔던 친구들도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이번 특강 4주 동안 정리를 하려고 하는 일은 당연히 문법인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문법이라는 영역이 지금 현재 6목평 기준으로 지금 값어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것들은 알고 있죠. 아마 우리 고3 친구들은 많이 들었을 텐데 지금 똑같은 2등급인데 한쪽은 하자, 한쪽은 언매라고 봤을 때 거의 그러니까 우리 표점상으로는 계산해봤을 때 10점점이라고 나오지만 뭐 5차까지 고려해봤을 때는 거의 10점 가까운 차이가 6목평에서 나왔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화자는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가 90이면 여기가 80이면 같은 등급이라는 거지. 그래서 어느 한쪽이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졌을 때 지금 현재 상식으로는 언매 쪽이 훨씬 유리한 게 맞다. 근데 뭐 물론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이 좀 더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나머지 영역에서 공통 영역에서 맞췄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평가원에서 현재 공식적으로 개별 점수를 발표한 적이 없거든. 근데 발표를 못한다는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언매가 현재는 매우 유리한 고지를 상담하고 있는 중인 거고 우리 지금 대략 예상으로는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하고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을 비교를 했을 때 7대 3 정도의 비율을 예상하고 있거든. 엄밀하게 밝혀진 게 없어서. 그러면 7대 3이라고 보았을 때 어쨌든 언어 매체 쪽을 선택한 친구들이 쉽게 말해서 뿔을 뺄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게 현재의 상태고, 물론 이제 이 경향성은 계속해서 평가원에서도 바꿔가고 밸런스 있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실 거야. 하실 건데 현재 상황이 그러므로 어쨌든 같은 점수라면 더 높은 평점을 받을 수 있는 문법을 선택한 친구들이 분명히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쨌든 이 4주 동안 선생님이랑 총 4개의 영역과 관련해서 문법의 이론들을 정리할 거고, 솔직히 그렇지 우리가 문법을 지금 뭐 여기 고2와 고3이 다 섞여 있는데 문법을 한번 정리했으니까 지금부터 뒤에 나오는 문법 문제들은 다 맞출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 무리인 건 다들 알고 있을 거지. 문법이라는 영역은 기본적으로 개념이라고 하는 영역과 실전이라는 영역을 보았을 때 여기서는 이론을 계속 정리해가면서 여기서는 문제를 풀어보는 거지. 그럼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냐면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럼 이제 문제를 풀 거야. 근데 문제가 틀려가지고 맞다가 틀리다 맞다 틀리다 그러잖아. 그러면 이때는 틀리는 문제들에 대한 이론을 다시 점검했다가 그 이론 점검을 다시 한번 가져놓고 내가 뭐 예를 들어 형태소의 개념을 정확하게 몰랐다, 혹은 동사라는 녀석을 좀 어정쩡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용언의 어간이라는 말이 그냥 느낌으로만 인지되었었다 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메꾸고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풀고, 문제를 풀다가 또 나의 빈틈을 발견하고 다시 또 이론을 정리하고, 이렇게 순환하는 형식이 되는 게 문법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 딱딱 예쁘게 세팅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공식만 배운 다음에 문제 푸는 건 솔직히 아니라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런 단계를 여러 바퀴, 여러 차례 해결만 해주면 오히려 누구보다 빠르게 우리 수능 문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거고, 그 확보된 시간을 통해서 보통 우리 탑10이라고 표현을 하죠. 수능 문제 탑10은 대부분 독서가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알고 있을 거야. 그 독서라는 영역도 커버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4주 동안 선생님이랑 이렇게 이론들을 정리하면서 몇몇 문제들을 살펴볼 텐데, 선생님이 그래서 이번에 교재도 두 권을 준비해 드린 게 하나는 개념편이라고 돼 있을 거고 하나는 실전편이라고 돼 있을 거야. 현재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개념편은 말 그대로 이론 정리 페이지야. 그래서 이 녀석은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썼으면 좋겠냐면 특강이 끝났으니까 수업 끝났으니까 이제 버려도 될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 녀석은 책장 어딘가에 꼽아 놓으시고 내가 혹시 개념 중에서 뭔가를 잘못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들춰보는 형태의 개념이 개념서가 됐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잠깐만 차례 좀 넘겨볼까? 자료를 보시면 큰 단어 내에 로마자로 표시된 단어를 보세요. 의문이 있고 단어가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문장, 어문, 규범, 국어사 이렇게 있을 거야.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어문, 규범 자리에는 실은 단화가 들어가죠. 근데 단화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어렵지 않은 영역이다 보니 다만은 뭐 이런 걸 말하는 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너 어제 거기 갔었어? 아 거기 그때 갔던 단어 말하는 거지? 응 이번에 갔던 거기는 어떻게 할까? 뭐 이번은 언제를 말하는 거고 저번은 언제를 말하는 거고 거기는 뭘 말하는 거고 이런 식의 구분 개념이 문제로 나오고, 보통 수능이나 모의평가에서 다마라가 문제로 나올 때는 어려워서 틀리기보다는 헷갈려 틀리는 점이 많아. 여기서 말했던 그 거기가 A가 말했던 그 장소가 맞는지 점검하다가 그냥 맞겠지 하고 넘어가서 틀리고. 그래서 헷갈리면 조심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뭔지를 두 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간략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 거야. 그리고 이제 이론들을 보시면 의문이라고 하는 건 우리 발음과 관련된 영역이지. 그래서 의문의 체계, 이거 여러분들 1학년 때 이런 동영상 한번 해봤을 거야, 그지? 의문의 체계라고 해서 뭐 자음과 모음, 뭐 비분절 의문 이런 거 공부했었죠. 그리고 의문의 변동이 솔직히 우선 메인이죠. 그래서 뭐 교체 현상에선 뭐가 있고 탈락에선 뭐가 있고 되풀이되기의 법칙들은 어떤 것들이 속해 있으며 이런 식의 세부적인 룰들을 정리하는 거고, 참고로 오늘은 이 의문 단원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넘어가면 단어필 단원이 있을 거야. 단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형태소라는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단어의 형성 원리, 그리고 우리 제일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어려운 영역이죠. 품사, 그리고 단어의 의미 영역까지 이런 영역들을 정리를 하게 될 거고, 그게 다음 주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문장이 있습니다. 문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문장의 성분하고 문장의 짜임이 메인이야. 성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 영어책도 열심히 공부했던 주어서술 관계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고, 짜임은 그 주술 관계가 우리 문장은 혼문장인 경우가 별로 많이 없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이 뭔지 파악하는 거 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그 외에 공사다시를 보면 뭐 문법 요소라는 이론들이 써져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이 앞에서 단어나 문장이 다루지 못했던 높임 표현이라든가 시간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단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참고로 요 공사 단원이 여러분들 1학년 1학기 문법에 역시 시험범위였었다는 것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나면 다음 페이지는 엄규범이 있는데, 이 규범과 관련된 문제들도 최근에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 활성화돼서 문제가 나오다가 솔직히 최근엔 좀 뜸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어쨌든 존재하는 건 사실이니까 정리할 거고요. 마지막에 국어사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마지막 주에 범위가 될 겁니다. 국어사는 말 그대로 이제 국어의 역사 파트죠. 그래서 중세 국어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너희 선배들은 고대 국어나 그리고 근대 국어까지 공부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고대 국어는 수능에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고대 국어는 한자를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못 나왔었고, 보통 중세 국어나 근대 국어, 현실적으로는 중세 8.5, 근대 1.5 정도의 비율로 실제 시험 출제됐었고, 그 결과 여러분들의 학습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중세 국어만 현재 남아있는 상태야. 이렇게 해서 총 4주가 정리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우리가 쭉쭉 정리해 나갈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론들을 정리한 한편 이제 옆에 있는 실전 편책을 잠깐 펼쳐볼까요? 실전 편책은 뭐냐? 실전도 차례를 잠깐만 열어보세요. 차례를 열어보시면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현재 트렌드를 다 반영해 놓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 파트 1은 말 그대로 각각의 단락에 해당하는 간략한 개념 설명하고 연습과 실전 문제들이 섞여 있어. 근데 알아두세요. 여기서 말하는 연습 문제라고 하는 건 고3 학력평가 문제를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실전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6월, 9월 그리고 수능 문제. 자, 고3 레벨에 대한 얘기죠. 고3 레벨의 문법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그래서 현재 고3들은 내가 이런 문제를 보면서 어떤 문제를 맞추고 어떤 문제를 틀리는지 점검해가면서 나의 약점 보완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고2 친구들은 좀 많이 틀릴 거야. 제가 선생님이랑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다 맞고 막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틀린다고 슬퍼할 필요 없다라고 했었죠.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문법은 이론과 문제를 왔다 갔다 반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자리 다 겪고 나면 여러분들의 레벨이 이만큼 업돼 있을 거야. 경험치가 쌓여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타이밍에 당연히 문법 한번 정리할 기회가 생기겠죠? 그때 한번 더 올리고 더 올리고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2학년들은 지금 아 내가 뭘 잘하는구나, 내가 뭐의 약점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내 걸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두 번의 시스템을 말씀드렸고, 참고로 파트 2를 보시면 지문형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와 있는 특이점으로 보일 거야. 근데 요즘 문법 문제 트렌드가 이렇게 지문형 문법이라고 해서 육합형 문제라고 표현을 하죠. 지문을 하나 주고 그 지문과 관련된 문법 문제를 두 개를 엮어서 내는 게 많이 나오는 편이야. 뭐 단어 문제 하나랑 중세 국어 문제 하나를 묶어서 낸다든지. 그래서 이런 지문형 문제도 결론적으로는 앞에 있는 이론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풀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지문형까지 다 섭렵이 되어주셔야 할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교재의 특성이 어떤 것이고 왜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가 뭘 하게 될지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1차부터는 당연히 의문을 정리하는 건데, 아마 예상컨대 오늘 배우는 수업 내용은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맞다, 저게 있었지. 그런 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단어 영역이나 문장 영역에서도 선생님 팁 중심으로 아마 수업을 많이 해드릴 거야. 당장 예를 들어서 문장의 짜임을 분석하는 거, 우리가 뭐 주어서술어가 뭔지 개념을 모르고 여기서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아, 이렇게 헷갈릴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문장이 짜이게 꼬였을 때는 어떻게 분석을 해나가는 건지 팁 중심을 알려드리겠지만, 읍면동어 참고로 여러분들 어쨌든 최소한 한 문제는 반드시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에서 출제되고 있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4시간 수업을 통해서 이 음운 같은 영역의 한 문제를 무조건 해결하는 방법을 공부할 건데, 어쨌든 선생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새로우면 새로울수록 자아성찰해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알고 있는 내용이었을 거고 내가 아 이런 부분은 몰랐구나 이런 빈틈을 메꾸는 수업이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가봅시다. 자, 그럼 개념편 중심으로 수업을 할 거고요. 선생님 중간중간에 실전편에 있는 특정 몇몇 문제들을 선별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음운부터 설명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시작해봅시다. 자, 영상 한번 끝나고 갈게요.